안녕하세요. 가슴 애린 목소리입니다. 오늘은 현진건 작가의 비사감과 러브레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시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 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 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런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겨넘긴 머릿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를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칠 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비여사가 직업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블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에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타령이 날아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부르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깔달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만날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잠결이라 뒷동산을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에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인가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무를 깨웠다가 좀처럼 동무는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 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휘둥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많았자 18밖에 안이 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지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고 귀를 기울이다가 딴은 수상한 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무얼 잠 안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에 그 괴상한 소리가 떽떽을 웃었다 새 처녀는 귀를 소스라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훈 씨. 그러면 자키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이제야 아셨습니까? 정열에 뜬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다. 한동안 침묵.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영 떠는 여자 말씨. 갈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하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뿜는 듯한 이 말끝은 계집애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새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으되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곱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내리워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디릉디릉 하면서 올라가는 전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삭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새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 사내의 애를 조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으되 의아와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새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랐다. 그런 소리에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 하고 침이라도 배앗을 듯하던 비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의 비대발괄하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들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여사 혼자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 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는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레 앵 돌아서는 신용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의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 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를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 처녀가 막방망이를 친다. 에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괜 때모르는 눈물을 씻었다. 네, 굉장히 짧은 소설이었는데요. 아, 현진건 작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소설 안에서 비사감의 이중인격적인 면모를 정말 풍자적으로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현진건 작가님의 작품들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현진건 작가님의 작품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C학교에서 교원 겸 기숙사 사감 노릇을 하는 비여사라면 딱장대요 독신주의자요. 찰진 야속꾼으로 유명하다. 40에 가까운 노처녀인 그는 죽은 깨 투성이 얼굴이 처녀다운 맛이란 약에 쓰려도 찾을 수 없을 뿐인가. 시들고 거칠고
마르고 누렇게 뜬 품이 곰팡스런 굴비를 생각나게 한다. 여러 겹 주름이 잡힌 훌렁 벗겨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쪽지거나 틀어올리지를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겨넘긴 머리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를 감출 길이 없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를 때엔 기숙생들이 오싹하고 몸서리를 칠 만큼 그는 엄격하고 매서웠다. 비여사가 직업을 하다시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소위 러블레터였다. 여학교 기숙사라면 의뢰에 그런 편지가 많이 오는 것이지만 학교로도 유명하고 또 아름다운 여학생이 많은 탓인지 모르되 하루에도 몇 장씩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랑타령이 날아들어왔었다. 기숙생에게 오는 사신을 일일이 검토하는 터이니까 그따위 편지도 물론 비여사의 손에 떨어진다. 달짝지근한 사연을 보는 족족 그는 더할 수 없이 흥분되어서 얼굴이 부르락 푸르락 편지 든 손이 발발 떨리도록 성을 낸다. 아무 깔달 없이 그런 편지를 받은 학생이야말로 큰 재변이었다. 하학생들이 달고 고난 잠에 떨어졌을 때 난데없는 깔깔대는 웃음과 속살속살하는 만날이 새어 흐르는 일이었다. 하룻밤이 아니고 이틀밤이 아닌 다음에야 그런 소리가 잠귀 밝은 기숙생의 귀에 들리기도 하였지만 잠결이라 뒷동산에 구르는 마른 잎의 노래로나 달빛에 날개를 번뜩이며 울고 가는 기러기의 소리로나 흘려들었다. 그렇지 않으면 도깨비의 장난인가 아닌가 하여 무시무시한 증이 들어서 동물을 깨웠다가 좀처럼 동물은 깨지 않고 제 생각이 너무나 어림없고 어이없음을 깨달으면 밤소리 멀리 들린다고 학교 이웃집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딴방에 자는 제 동무들의 잠꼬대로만 여겨서 스스로 안심하고 그대로 자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가 풀릴 때는 왔다. 이때 공교롭게 한방에 자던 학생 셋이 한꺼번에 잠을 깨었다. 첫째 처녀가 소변을 보러 일어났다가 그 소리를 듣고 둘째 처녀와 셋째 처녀를 깨우고 만 것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요. 아닌 밤중에 저게 무슨 소리야? 하고 첫째 처녀는 휘둥그레진 눈에 무서워하는 빛을 띈다. 어젯밤에 나도 저 소리에 놀랐었어. 도깨비가 났단 말인가? 하고 둘째 처녀도 잠 오는 눈을 비비며 수상해한다.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을 뿐더러 많았자 18밖에 아니 되지만 장난 잘 치고 짓궂은지 잘하기로 유명한 셋째 처녀는 동무 말을 못 믿겠다는 듯이 이윽고 귀를 기울이다가 딴은 수상한 걸 나도 언젠가 한번 들어본 법도 하구먼. 무얼 잠 안이 오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지. 이때에 그 괴상한 소리가 땡땡을 웃었다. 새 처녀는 귀를 소스라쳤다. 적적한 밤 가운데 다른 파동 없는 공기는 그 수상한 말마디를 곁에서 나는 듯이 또렷또렷이 전해주었다. 오, 태훈 씨. 그러면 자키 좋을까요? 간드러진 여자의 목소리다. 경숙 씨가 좋으시다면 내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오직 경숙 씨에게 바친 나의 타는 듯한 가슴을 이제야 아셨습니까? 정열에 뜬 사내의 목청이 분명하다. 한동안 침묵. 이제 그만 놓아요. 키스가 너무 길지 않아요? 행여, 남이 보면 어떡해요? 아영 떠는 여자 말씨. 갈수록
더욱 좋지 않아요?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키스를 하여도 길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짧은 것을 한하겠습니다. 사내의 피를 뽑는 듯한 이 말끝은 계집애 자지러진 웃음으로 묻혀버렸다. 그것은 묻지 않아도 사랑에 겨운 남녀의 허물어진 수작이다. 감금이 지독한 이 기숙사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세 처녀는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얼굴은 놀랍고 무서운 빛이 없지 않으되 점점 호기심에 번쩍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결같이 로맨틱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안에 있는 여자애인을 보려고 학교 근처를 뒤돌고 곱돌던 사내 애인이 타는 듯한 가슴을 걷잡다 못하여 밤이 이슥하기를 기다려 담을 뛰어넘었는지 모르리라. 모든 불이 다 꺼지고 오직 밝은 달빛이 은가루처럼 서린 창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여자애인이 흰 수건을 흔들어 사내애인을 부른지도 모르리라. 활동사진에 보는 것처럼 기나긴 피륙을 내리워서 하나는 위에서 당기고 하나는 밑에서 매달려 디릉디릉 하면서 올라가는 전경이 있었는지 모르리라. 그래서 두 애인은 만나가지고 저와 같이 사랑의 속삭거림에 잦아졌는지 모르리라. 꿈결 같은 감정이 안개 모양으로 눈부시게 세 처녀의 몸과 마음을 휩싸돌았다. 그들의 뺨은 후끈후끈 달았다. 괴상한 소리는 또 일어났다.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이번에는 매몰스럽게 내어대는 모양.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를 살려주어요. 나를 구해주어요. 사내의 애를 조리는 간청. 우리 구경 가볼까? 짓궂은 셋째 처녀는 몸을 일으키며 이런 제의를 하였다. 다른 처녀들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으되 의아와 공구와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을 서로 교환하면서 얼마쯤 망설이다가 마침내 가만히 문을 열고 나왔다. 쌀벌레 같은 그들의 발가락은 가장 조심성 많게 소리나는 곳을 향해서 곰실곰실 기어간다. 컴컴한 복도에 자다가 일어난 세 처녀의 흰 모양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소리나는 방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찾고는 나무로 깎아 세운 듯이 주춤 걸음을 멈출 만큼 그들은 놀랐다. 그런 소리에 출처야말로 자기네 방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사감실일 줄이야. 그렇듯이 사내라면 못 먹어하고 침이라도 배앗을 듯하던 비여사의 방일 줄이야. 그 방에 여전히 사내의 비대발괄하는 푸념이 되풀이되고 있다. 나의 천사, 나의 하늘, 나의 여왕, 나의 목숨, 나의 사랑, 나의 애를 말려 죽이실 테요. 나의 가슴을 뜯어 죽이실 테요. 내 생명을 맡으신 당신의 입술로. 셋째 처녀는 대담스럽게 그 방문을 빠끔히 열었다. 그 틈으로 여섯 눈이 방 안을 향해 쏘았다. 이 어쩐 기괴한 광경이냐. 전등불은 아직 끄지 않았는데 침대 위에는 기숙생들에게 온 소위 러브레터의 봉투가 너저분하게 흩어졌고 그 알맹이도 여기저기 두서없이 펼쳐진 가운데 비여사 혼자 아무도 없이 제 혼자 일어나 앉았다 누구를 끌어당길 듯이 두 팔을 벌리고 안경을 벗은 근시안으로 잔뜩 한 곳을 노리며
그 굴비쪽 같은 얼굴에 말할 수 없는 애원하는 표정을 짓고는 키스를 기다리는 것 같이 입을 쫑긋이 내어민 채 사내의 목청을 내어가면서 아까 말을 중얼거린다. 그러다가 그 넋두리가 끝날 겨를도 없이 급작스레 앵 돌아서는 신용을 하며 누구를 뿌리치는 듯이 연애의 손짓을 하며 이번에는 톡톡 쏘는 계집의 음성을 지어 난 싫어요. 당신 같은 사내는 난 싫어요. 하다가 재물에 자지러지게 웃는다. 그러더니 문득 편지 한 장, 물론 기숙생에게 온 러브레터의 하나를 집어들어 얼굴에 문지르며 정 말씀이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같이 나를 사랑하셔요? 나를, 이 나를 하고 몸을 추스르는데 그 음성은 분명히 울음의 가락을 띄었다. 에그머니, 저게 웬일이야? 첫째 처녀가 소곤거렸다. 아마 미쳤나 보아. 밤중에 혼자 일어나서 왜 저러고 있을꼬? 둘째 처녀가 막방망이를 친다. 에그, 불쌍해. 하고 셋째 처녀는 손으로 괜 때 모르는 눈물을 씻었다.